나 봐요. 여기 기자회견 장소 국회 2024년 2월 20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이 오늘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의원입니다. 자, 한번 음성을 직접 들어주세요. 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의원입니다. 오늘은 국민들께 영화 건국전쟁을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 애쓴 한 대통령의 이야기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왜 이토록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며 국민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폭되어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100만 명 돌파가 곧 달성될 것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선임되어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일제에 맞서서 싸웠던 독립투사이며 건국정신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반한 방공국가의 기틀을 세우셨습니다. 6.25전쟁의 주범인 북한은 소련의 사주와 배후 그리고 지원에 의해서 6.25전쟁을 기획하고 도발했습니다. 즉 이승만 대통령은 6.25전쟁 현장을 누비며 국군을 격려하고 전쟁을 극복하면서 미국과 담판을 지으며 대한민국을 구한 것입니다. 6.25전쟁 포로에 대한 해방 역시 자유를 지향한 특단의 용기를 발휘한 것도 이승만 대통령께 가능했습니다. 6.25전쟁이 끝난 뒤 한반도에서 발을 빼려는 미국을 설득해서 한미 상위 방위조약을 맺고 오늘의 국가 안보 토대를 닦았습니다. 네. 전쟁 초기 주한미 대사가 해외 도피를 권유하자 권총까지 꺼내들고 물리친 이승만 대통령과 인천 상륙작전 이후 불리해지자 가족을 만주로 도피시킨 김일성의 상반된 형태를 우리는 분명히 비교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누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는지 우리 국민들은 다시금 되새겨야 합니다.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로 국가의 길을 잡고 토지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이 경제주역이 되도록 한 업적은 결코 관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국방부에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국방부에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군에서 정신교육 교재에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을 상세히 싣고 건국전쟁 영화를 전 장병에게 시청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들께도 호소드립니다. 역사에는 불곡이 있고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는 공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역사적 사실은 시간에 빠름과 늦음이 있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조작된 이미지가 정상화되고 바르게 판단되는 것처럼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표면되거나 왜곡되는 것은 바로잡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비록 건국전쟁의 영화로 인해서 촉발되었다고는 하더라도 앞으로도 제2, 제3의 건국전쟁 영화가 계속 만들어져서 왜곡된 역사,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랑스러운 역사가 더욱 빛을 발하기를 기원합니다. 서훈 전 국회의원이 대표 오늘 여러분 응원 메시지 보내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거 와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했기 때문에. 자, 한번 들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보다 당당해야 한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기울어진 기존 정치권에 맞서 혜성같이 나타나 정정당당하게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당선 후에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암적 세력, 종북좌파 친 김정은 세력은 임기 내에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반드시 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강한 결기를 보여줬다잖아. 가만있어봐.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요. 자, 이거를 지금 전 고 앞에 문장 고 그렇지. 그 다음에 그거 올려줘봐. 이게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한다는 거. 아이고 이게 이런 거는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자 요거 저도 올려봐봐. 그렇지. 이게요 이 서훈 전 국회의원이 대표로 했는데 전국 국회의원 일동이 다 나왔거든요. 다 나오셔서 오늘 국회 소통회관에서 이겁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자유총연맹 우리가 지금 전광훈 목사님 계속 지금 전국에 다니시면서 반국가 세력 종전선언을 노래하고 다닌 반국가 세력 이거를 외쳤을 때 모든 국민들이 열어왔고 막 감동이 오고 전율이 왔고 힘이 오고 이제 우리가 희망이 보인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도 저렇게 말씀했잖아요.
저 문재인이 간첩이라고 저렇게 국회에서까지 간첩이지 뭐요. 아니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하면 간첩은 간첩이란 소리보다 더 센 소리거든. 반국가 세력도 간첩이라는 것보다 더 여러분들 센 소리요. 종전선언 이렇게 했을 때 전직 국회의원들도 너무 심이 났다 이거야. 그런데 대통령이 조금 이제 약해졌다. 그래서 뭐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암적 세력 여기서부터 들어줘봐요. 요거 잘 들어봐봐요. 암적 세력 종북좌파 친 김정은 세력은 임기 내에 반드시 척결 반드시 참가하겠다는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보여줬잖아. 2년간 자 그다음 계속 윤석열 대통령은 오로지 애국심과 충성심으로 앞선 정권이 저질러놓은 외교, 안보, 국방, 경제 등에 관한 참사를 정상화하는 데 전력을 다해왔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야 여기까지가 지난 정부들이 자 여기까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다 이거요. 강력하게 그다음 피하기만 했던 노동, 교육, 연금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어. 보수의 그다음. 근 후구도 이러한 의지와 투지로 정권의 명운을 건 투쟁을 펼쳐보인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혁 진보를 가장한 극좌파 세력들은 전 정권의 부정비리는 묻어둔 채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고 탄핵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단계에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주여!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대담을 황금 시간대를 빼놓고 밤 10시에 하는 등 당당하고 승부사다운 모습이 사라져가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임기 3년차에 들어섰습니다. 국민은 선진 대한민국을 항해하는 윤석열호의 항해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